네, 안녕하세요. 네, 액션 가면입니다. 네, 누크 스튜디오 102, 자, 34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엔 누크 스튜디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버닝 기즈모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닝 기능은요, 말 그대로 화면에 특정한 텍스트를 버닝시키는 기능인데요. 워킹 인 프로그레스 해가지고 실제 작업 중인 파일들을 어떤 파일에 어떤 프로젝트에 어떠한 타임 코드에 어떠한 샷네임 등을 확인할 때 확인하기 굉장히 좋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배웠던 전 시간에 배웠던 메타데이터를 화면에 글자를 이렇게 버닝 시키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WIP, Working in Progress 또는 버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누크 스튜디오는요, 버닝을 할수 있는 기즈모가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그 영상의 가운데 그림처럼 거기에서 텍스트 사이즈라든가 텍스트 패딩, 그리고 폰트, 그리고 톱 레프트에는 클립의 실제 클립의 이름, 그리고 탑 미들에는 시퀀스의 이름, 그리고 탑 라이트에는 샷 넘버, 그리고 버텀 레프트 트랙 넘버, 버텀 미들에는 프로젝트 이름, 그리고 버텀 라이트에는 시퀀스 타임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도록 기본으로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톱 레프트 이렇게 설정하시면요, 이 6개 중에 다른 것들 톱 레프트로 옮기고, 때로는 이톱 레프트를 설정하지 않겠다고 그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버닝 기준으로 하는 거 하고요. 익스포트 할 때, 버닝 기준으로 해서 익스포트 할 때는 당연히 프로세스 에이즈 4 기준이 아니라 프로세스 에이즈 시퀀스 기준으로 익스포트를 해야겠죠. 그래서 프로세스 에이즈 시퀀스 기준으로 익스포트 하는 거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실제 이제 파일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 사용했던 프로젝트 파일을 계속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VFX 파일을 가지고 공부하기에는 약간 어울리지 않는데요. 왜 어울리지 않냐면 VFX 폴더는 지금 하나의 지금 파일로 되어져 있죠. 그래가지고 하나의 트랙 넘버하고 하나의 클립 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립 네임하고 트랙 넘버들이 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 보기 위해서요. VFX 트랙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렇게 디세이블 한 상태로 익스포트를 하더라도요. 이 VFX 트랙으로 인식을 해요. 여기 가장 상위 트랙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요거는 일단 지우고요. 자, 그리고 크랍 지금 디세이블 시켜놨어요. 크랍 2.35 대 1이 좀 너무 크니까요. 1.85 대 1. 얘는 좀 너무 작네요. 자, 2.35 대 1. 아니면 위에 이렇게 좀 줄이겠습니다. 자, 하단에 100, 상단에 100 이렇게 정도 이렇게 줄여서요. 크랍은 일단 사용하지 않고요. 포맷, 자, 상단 100만큼 올리고, 자, 하단은 1080 마이너스 100 하면은 자, 수치 연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버닝할 거고요. 굳이 꼭 이렇게 하지 않고 버닝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훨씬 더잘 보이겠죠? 자, 잘 보이게 버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저 원하는 대로 크랍이 필요하시면 크랍 하셔도 되고요. 크랍이 필요 없으면 크랍 안 하셔도 돼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W키 누르면은 QWERT, QWERT 여기 그 트림 기능에 있는 편집 기능들이 선택이 되고요. W키가 선택키죠. 그래서 전체 선택하고 Alt Shift /Q로 자, 리네임 샷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셜 리네임 해서 샷 1번부터 샷 10번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익스포트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하고 Ctrl Shift E. 자, 그럼 익스포트 나오죠? 그리고 프로세스 에즈 시퀀스입니다. 프로세스 에즈 시퀀스 하고요. 여러 프로셋이 있는데 뭐 익스포트 프리셋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여기 애플 프로레스 4444 MOV 막 이런 식으로 익스포트 시퀀스가 있네요. 자, 4들도 MOV. 자, 그래서 플러스 눌러서 만드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만드셔도 되는데 저는 하나의 지난 로컬 프리셋을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플러스 누르고요. 자, DIT NUKE 102. 자, 프로레스 422, 자, 언더바 MOV라고 해서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루트는요, 바탕화면 일단 그냥 선택해 주도록 하고요. 자, 유저 데스크탑 바탕화면 설정하고요. 그리고 자, 패스, 자, 폴더 만드셔도 되고요. 폴더 안 만드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폴더 안 만들고, 거기에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파일 만들고요. 그리고, 자, 브라켓 키, YYYY. 자, 이렇게 적으시면요. 현재 연도가 들어갑니다. 저는 지금 2015년에 만들고 있기 때문에 2015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MM, Day Day.
자, 그렇게 하면은 뭐 2014, 1024 이렇게 2014년 10월 24일이면 그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날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 자, 프로젝트 이름 들어가게 되고 시퀀스 이름 들어가게 되고 자, 그리고 자, 익스포트 버전 들어가게 되고 닷 MOV 하셔도 되고 익스포트 하셔도 되는데 저는 MOV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익스텐션 그냥 붙이지 않고 그냥 MOV만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요. 여기 안에 지금 들어있는 자, 각각의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돼서 여기 안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컨텐츠는 트랜스코드 미디어 MOV 선택해주고요. 자, 프로레스 사들도 선택해주겠습니다. 그래서 64비트 인코딩 있고 32비트 인코딩 있죠? 자, 그래서 윈도우즈에서 윈도우즈 누크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요. MOV 64를 선택해주셔서 애플 프로레스로 인코딩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리고 저는 뭐 매킨토시이기 때문에 32비트 선택하셔도 그냥 간단하게 설정하셔도 되고요. 셋업. 자, 이게 29.97이고 뭐 별다르게 셋업할 거 없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안에 알아서 기본적으로 설정된 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필요에 의하면요. 뭐 이렇게 HDTV 기준에 RH709 보시면요. 렉 709, 이렇게 셋업 해주시면 되고요. 자, 저는 그냥 디폴트, 자, 셋업을 하겠습니다. 채널 RGB.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번인 기즈모라는 게 있습니다. 체크해 주시고, 그럼 번인 기즈모가 들어가게 되고요. 에디트 하시면요. 여기 안에 번인 기즈모 설정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뭐, 기즈모 했을 때의 글자의 사이즈. 한 24프레임 정도. 폰트는 어떤 거쓸 거냐? 에어리얼 폰트를 쓸 거냐? 아니면은, 헬베티카 폰트를 쓸 거냐? 헬베티카 폰트 같은 게 저는 가독성이 좋아서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탑 레프트에는 뭐가 들어갈 거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자, 만약에 뭐 저희가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이름을 저장하지 않았다, 뭐 트랙에 이름이 없다, 그런 식으로 하면요. 그 트랙은 거기에 있는 공간에 비어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OK 버튼 누르고요. 자, 그러면 버닝 기즈모를 이렇게 설정해 줄수 있어요. 자, 리타임 만약에 하지 않을 거면 리타임 뭐 논, 이런 식으로 해서 리타임 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MOV 만들 때는요, 싱글 랜드 프로세스나 프레임 서버는 어차피 MOV라는 파일의 특성상 그 랜더 파일 자체가 동작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익스포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익스포트. 자, 그러면은 저장할 건지 묻게 되는 거고요. 저장해라. 자, 그리고 쭉 이렇게 익스포트를 하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의 이제 시퀀스여서요. 전체 시퀀스가 하나로 지금 익스포트가 되고 있는 케이스고요. 모두 익스포트가 되면은 여기 보면 여기 플러스 마크 있죠. 여기 해당 경로가 나타나게 됩니다. 해당 경로가 나타나게 되고 플러스 마크에 이렇게 익스포트가 되게 됩니다. 자, 곧 있으면 익스포트가 될것 같으니까요. 익스포트가 다된 다음에 번인이 어떻게 걸려져 있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엑스포트가 다 됐습니다. 99%. 자, 피니시. 자, 그리고 눌러서 번인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애플 프로레스 4.2 코덱으로 인코딩이 되어져 있고 29.97프레임은 인코딩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율, 그리고 현재 크기, 해상도 보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코딩 되어 있고 자, 플레이 누르면은 자, 루프 걸을게요. Alt L, 컨트롤 L. 아, 커맨드 L, 루프 보기. 반복. 자, 그리고 플레이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얘가 클립의 이름이에요. 실제 클립의 이름 그리고 얘가 샷 넘버입니다. 클립 이름하고 샷 넘버가 똑같다면은 얘네가 똑같이 진행을 하겠죠. 그리고 컷이 바뀔 때마다 얘네들이 똑같이 진행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리고 자, 해당 자, 시퀀스의 이름이 보이죠? 그리고 해당 트랙의 이름, 그리고 프로젝트의 이름 그리고 타임 코드가 있습니다. 자, 위에 파일이 이름이 만들어진 것도 보시면요. 자, 요 파일이 현재 날짜. 그리고 여기가 프로젝트 이름이에요, 요게. 프로젝트 이름에 언더바가 있어서 이렇게 좀 약간 걸리죠? 그리고 시퀀스의 이름. 그리고 버전 넘버가 이렇게 들어가서 MOV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버닝 기즈모를 넣으신 다음에요. 화면에 버닝을 시키면은 작업할 때 필요한 파일들이 어떤 파일이고 어떤 게 지금 어떻게 작업이 되고 있는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편리하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버닝 기능이고요. 버닝 기즈모 기능이고 누크 스튜디오는 자동적으로 익스포트해서 버닝 기즈모 기능을 지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기능 외에요. 익스포트 하지 말고 그냥 화면 안에서 텍스트로 텍스트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여러 버닝들을 할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그 텍스트 스크립트, 텍스트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약간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버닝 기능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할게요.